안녕하세요. 맹학사 대공용 고등원쌤 이정민입니다. 자, 쌤 여러분들 캐스트 영상 준비했는데요. 제목은요. 예비고일 영어 학습들 세 번째 시즌 됐습니다. 여러분들 3탄이 되겠죠? 근데 이제 혹시 앞에 1탄과 2탄 못 봤던 친구들은 쌤 홈페이지 여러분들 캐스트 영상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시즌 바로 뭡니까? 제목이 중간고사 6주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쌤 여러분들 지금 내신 전략 설명회를 통해 쌤이 이 6주 플랜을 다시 한번 캐스트 영상을 촬영한다고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쌤이 이제 오늘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시기 좀 봤을 때는 이제 자, 2월 여러분들 중순이 지나갔고요. 우리 여러분들 2주 남짓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자 드디어 이제 올해 2021년 3월 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우리 시작하는 마음에서 설레임도 있고 또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자 이 중간고사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의 학생부의 기재가 되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학기가 시작해서 학교생활 적응하고 또 페이스를 찾다 보면서 놓칠 수 있을까봐 미리 좀 전략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자신있게 출발하셔 쌤이 미리 좀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화면 쌤과 함께 딱 시선 고정하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캐스트 내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스타트! 자 프리뷰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미리 보기죠. 그래서 쌤이 캐스트나 수업에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야기 간단하게 밑그림 그리는 거. 자 바로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1등급 목표 달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 따라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중간고사 6주 플랜을 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자 중간고사 여러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기말고사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 6주 플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출발할게요. 자 이런 친구 분명히 있을 거야. 고등어쌤 지금 2월 셋째 주 정도 됐고요. 아직 3월달 시작도 안 했는데 시험 준비를 그리고 또 6주씩이나 한다고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 작년에 중학교 시절 때까지 아마 좀 학원에 있었던 친구들은 여러분들 중간 기말 내신 시험 볼 때 언제 중학교 시절에 아마 한 4주 남짓한 시간 정도를 보냈을 거야. 근데 사실 좀 더 잘 들어가 보면은 학원에서 4주 전부터 시험 대비를 시작했지 나의 진정한 시험 대비는 4주 전부터 해서 안 했어?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뭐야? 영어는요. 또 그 중에 영어를 조금 잘 하는 친구들, 영어에 대한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아 학원에서 4주 전에 시작했지만 실제 나는 어떻게 한 2주 전 또는 뭐 한 일주일 또는 그 전전날 정도에 열심히 바짝 본문을 잘 암기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 평가를 받았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자 이제는 고등학생이니까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요. 너 고등학교 영어 시험 아직 본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첫 학년 첫 중간고사는 선생님들 출제진들 전부 다 바뀌시고 더군다나 우리 같은 뭡니까 고등학교를 처음 시작한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출발하는 거겠지. 그래서 자 최악의 상황 그래서 정말 어렵게 정말 많은 범위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가정을 해두고 요렇게 내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주라는 기간인데요 사실 이 6주 어마무시하게 길지 않을 거고요. 자 아무런 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막연하니까 우와 어떻게 시험 때 6주씩이나 하지? 라는 생각할 텐데 저희 여러분들 쌤과 함께 차근차근 영상을 진행하면서 보시면 아 6주라는 기간이 결코 긴 부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시험 범위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 발표가 안 돼 있는데 대략적인 범위들 그러면 이제 쌤은 현장에서 쭉 우리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봤었던 여러분 선배들의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반적인 시험 범위를 토대로 일단 예상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올해 네가 학교에 딱 가서 너희 학교의 시험 범위도 크게 다르지가 않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시험 범위 예상하는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획을 좀 세워보시면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가볼게요. 먼저 자 우리 예상 시험 범위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우리 내신 전략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자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시험은요 only 오로지 유일하게 교과서만 가지고 시험 보는 학교가 삑삑 전국에 단 한 학교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때보다 상당히 많은 시험 범위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 제일 먼저 뭐야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의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한 8과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학기
때 1학기 중간과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총 4번 시험이잖아. 그래서 내가 받은 교과서가 8과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이제 2개 과씩 매번 시험 범위겠지. 그 다음에 이제 YBM 출판사 같은 경우는 한 10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YBM 출판사의 교과서 학교 같은 경우는 2개 또는 3개과 정도가 한 번 시험에서 교과서의 범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제일 먼저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교과서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반영이 되는 학교가 한 50%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얘는 최대치가 여러분들 50%고 50% 이상 넘어갈 게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한 30에서 50% 사이입니다. 요 정도 교과서의 비중이. 자,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 자,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 3월 학평 변형 문제. 자, 쌤이 여러분들 우리 내신 전략 설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언제입니까? 올해 첫 번째 학력평가 3월 25일에 치러집니다. 3월 25일 목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3월 25일 날 학력평가를 딱 보고요. 자, 영어의 경우는 이 학력평가가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평 나왔던 영어 지문들이 우리 학교 중간고사 범위의 변형 문제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독해 나왔던 그 지문들이 거의 유사하게 또는 일부 출제자 선생님들의 터치를 통해서 살짝 지문이 바뀐 상태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바로 유형이 바뀌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돼요. 요게 그래서 봐봐. 얘들아 1번하고 2번 이게 뭐야? 거의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영어 공통 시험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들 옵션으로 자 학교에 따라서 부교재가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부교재가 없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1번, 2번까지가 대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여기가 추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학교 쓰더라. 선생님 저희 학교는 부교재가 따로 없는데요. 뭐냐? 바로 이 학평 변형 문제가 하나 말고 두 개 또는 심지어 세 개까지도 시험 범위가 반영된 학교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현장에서도 봤고요. 또 온라인 수강생들이 알려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지. 자, 올해 2021년이니까 2021년 3월 학력평가에다가 플러스해서 작년 뭐 2020년 또는 그 전년도 2019년 정도에서 요렇게 여러분들 학력평가가 부교재가 없지만 없는 대신에 학력평가 범위가 추가로 들어갈 학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바로 이제 쌤이 이제 최대 시험 범위가 많이 들어간 학교를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 다음에 학평 변형, 그 다음에 부교재. 그래서 만약에 부교재가 들어갈 보통 이제 한번 시험 보면 늘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내외의 지문이 반영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때 봤었던 범위, 적어도 2배 또는 3배 가까운 부분으로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뭐야? 미리 대비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가 6주 플랜을 시작을 하는데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자 교과서의 내신 강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올해 배우는 교과서 같은 경우는 개정교육과정의 네 번째 적용 학년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내신 전략 설명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이제 4년 차에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과서의 순수한 노멀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뭐다 특히나 꼼꼼하게 지문의 구석구석들을 잘 보시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내신은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어떻게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교과서의 내신 강좌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가장 좋을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은 학생들은 출판사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혹시 아직 못 받았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는 여러분들 인맥 총 동원해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에게 자 우리 학교의 교과 출판사 충분히 환영을 하겠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먼저 가장 기본인 만큼 미리 해두고 반복해두면은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부담이 다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예습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학교 진도보다 한 1주 정도 빠른 템포로. 그래서 자 고등어쌤 내신 강좌를 통해서 예습을 딱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출제자이신 선생님 수업 잘 챙겨 듣고 우리 시험 대비 갔을 때 반복 수강하는 패턴. 그럼 이제 무조건 외운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잘 남아있겠지? 기본인 교과서부터요.
자, 다음에 하나 강조하는 거는요. 문법 강좌와 함께 꼭 수강할 것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쌤 말을 정말 정말 공감을 할 텐데 일단은 믿고 시작하세요. 뭐냐? 자, 어느 학교든지 여러분들 문법 문항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또한 변별력 문항으로 자주 나옵니다. 게다가 이 서술형인데 문법을 문제를 서술형으로 바꿔서 내는 경우도 특히나 1등급, 2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으로도 문법 서술형 잘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탄한 문법 개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이런 거잖아. 우리가 보통 문법 강좌를 들으면 관계대명사 내용, 또 부정사 내용, 또 동명사 내용, 또는 형용사와 부사 내용 각각의 파트별로 진행하는데 우리 학교 시험 지문에서 오로지 부정사만, 오로지 동명사만, 오로지 관계대명사만 이렇게 나오는 지문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법사항들이 계속 어떻게 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잖아. 그래서 한 지문 내에서 어법으로 낼 수 있는 포인트인데 만약에 내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개념부터 흔들리고 하면은 시험 공부할 때 뭐겠습니까? 딱 여기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내가 확인 정리하고 둘의 차이점과 문제 푸는 방법 알면은 쉽게 넘어갈 텐데 관계대명사가 뭐지? 관계부사가 뭐지? 이렇게 되면은 공부할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교과서에 등장한 내용들 또는 부교재 나오는 내용들일 때 해당 부분의 어법 부분을 함께 수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반복해주는 것을 이미 강력하게 추천한다는 거 알겠니? 그래서 자 6주 플랜을 시작을 하는데 일단 내신 강좌는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시고요. 다음에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적어도 우리의 가장 기본 시험 범위 1과 2과까지는 가볍게 한번 들어주고 학교를 시작하면 보다 자신 있게 출발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우리 본격적인 6주 플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쫙 일시정지 화면을 해서 네가 휴대폰으로 캡처를 해서 딱 보관해 두면은 훨씬 더 수월하겠지. 쌤 잠깐 비켜줄까? 이렇게 가리지 않게? 자, 그래서 이렇게 형들 정지 화면 상태에서 캡처를 쫙 하시라고요. 6주 플랜. 그럼 자, 세 분에 맞게. 따라하면 반드시 성과 6주 플랜인데요. 봐봐. 우리가 형들, 지금들 2021년 형들 달력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요. 4월 26일 그 다음부터 이렇게 5월 4일 아마 여러분들 요 주간 있잖아. 그래서 길게 보면 2주 사이인데 여러분들 요 시기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가장 빨리 시작하는 여러분들 4월 26일 요 학교를 기준으로 볼게. 그래서 이 6주 플랜이 어떻게 나온 거냐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봐봐 마지막에 자 4월 26일 보면은 여기 실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월 첫 주에 시작한 학교는 한 주 정도로 좀 더 시간이 여유 생기겠지. 근데 이제 가장 빠른 걸 기준했을 때 그러면 4월 26일 여러분들 7주차 여기 바로 뭡니까?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거꾸로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를 거슬러 올라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밀도 있게 시간 투자를 하겠다면은 한 주 정도를 먼저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쌤이 가장 노멀하게 추천한 6주 과정인데 뭐냐? 바로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3월 2일날 개학해서 학교 가면은 1차적으로 뭐였어? 내가 고등학교의 생활 패턴과 학습 리듬에 일단 적응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주 내 여러분들 생활 리듬을 잘 적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갔을 때부터 이제 뭐야?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모드에 들어간다는 거지. 자 출발점 언제요 여러분들?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쌤은 지금 여러분들 6주를 3월 15일을 기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주 정도 네가 더 욕심내서 한 주 정도 먼저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시험 범위가 좀 더 많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보통 지역에서 유명하잖아. 자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손꼽는 시험 범위 많고 그런 학교다. 한 주 먼저 시작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3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딱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첫 주 저 뭐 하느냐? 그렇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서 1, 2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간단하게 1번, 2번인데 뭐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교과서가 1과랑 2과 이렇게 진도 나가면 될 거고요. 또 어떤 학교는 뭐 1과랑 4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첫 번째 과, 두 번째 과 되니? 그래서 1주차는 일단 뭐야? 내가 시험 대비 시작하는데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교과서부터 먼저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자, 교과서를 일단 우리 여러분들 내신 강좌를 이용해서 했을 때 자, 쌤 같은 여러분들 교과서 한 개가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50분짜리 3강이니까 어마무시하게 부담되는 양은 아니잖아? 그럼 네가 이제 일주일 동안 봐봐. 이건 지금 쌤이 뭐야? 영어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국어, 영어서 일단 주요 과목, 국영수 세 과목을 봤을 때 그중에 영어는 교과서 한 개 과를 첫 주차에 가장 중점 잡으라는 거지. 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자 고등어쌤의 인강을 통해서 일단 교과 내용 한 번 더 반복해 주시고요. 그러면 반복하세요 얘들아. 여기잖아. 뭐가 중요하다? 그냥 강의만 듣는 것도 물론 강의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 거 만드는, 진짜 내 거 만드는 과정 복습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과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버버이 그래서 선생님들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능률 출판 사람 YBM 출판 선생님들 내신 교재가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능률은 이미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YBM 박은요 자 교재가 2월 말 정도의 입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손쉽게 내신 대비를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그래서 자 일단 1과 부분들 강의 수강하고 자 이제 교재 또는 이제 자료실에 여러분들 올라와 있는 요 업버보이 있잖아. 업버보이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복습할 때 다음에 예상 문제인데 여러분들 쌤이 이제 교재나 또는 이제 학습 자료로 예상 문제 과별 기출 문제 한 100여 문제 이상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한과 수업 듣고 한 번에 100개를 다 풀겠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 그래서 문제 풀이를 통해 여러분들 또 하나의 반복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네가 1과 잘 듣고 난 다음에 업버버이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딱 홀수 문제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100문제 중에서 홀수 50개니까 부담을 좀 줄여놓고 아 강의 딱 들은 내용 중에서 요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감을 익힐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자 이제 요렇게 1주차 가는 겁니다. 다음 2주차는요. 전독이 교과서 두 번째 과를 시작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있는 학교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바로 2주차는 교과서 두 번째 과.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부교재 1, 2, 3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부교재 시택 했으면은 자 대략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부교재 진도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 어느 정도까지가 중간 범위 예상되겠죠. 그러면 예상되는 범위를 네가 3등분을 해서 이렇게 3주차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짜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한 번 더. 그래서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 또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추가 들어간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 3주 또는 이제 개인 따라서 한 3주에서 4주를 4등분해서 이렇게 1, 2, 3, 4 정도 주차별 학습량을 정하란 얘기야. 그래서 이번 주는 느낌 좋은데 훅 달려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눠서 n분의 1로 해서 학습량을 조절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자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1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업버보이 교과서 인강으로 끝내고 해둔 업버 한 다음에 뭐야 2과상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홀수 푸는 부분들 됐어요? 그럼 봐 이제 자 2주가 지난 번 바로 이제 3주차인데요. 보기 들어봐 얘들아 3월 학력 평가 언제라고요? 3월 25일이었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학력평가가 시행이 되고 나면 바로 일주일 내에 세미 강좌가 완강이 되고 그 다음에 교재까지 입고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네가 교재 나오기 전까지 그냥 멍 때릴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3월 학평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은요. 일단 3월 25일날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세미 한 이틀 정도 후에 강좌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강좌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뭐야? 기본적으로 학평의 어휘. 그 다음에 자 내신 대비 뭐라고? 디테일이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학력평가 문제 풀 때는 독해 유형별로 문제를 풀겠지만 이 지문을 가지고 변형 문제를 대비해서 첫 출발점 뭐야? 그 지문 속에서 모르는 어휘가 없고 해석이 잘 돼야 되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습 먼저 해두시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평의 어휘원들 정확하게 해서 지독 지켰는데 분들 봐. 요건 세부 봐. 전부 다 이제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줄 거니까 네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다음 날 다운 받아 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학평 변형 1, 그다음 주 학평 변형 2인데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변형 문제가 보통 독해 18번부터 45번인데 시험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문이 전부 다 시험 나오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3월 학평 시험 범위 공지사항이 18번부터 45번 이렇게 나온 학교도 있고요. 또는 뭐 21번부터 뭐 40번 이렇게 범위대를 지정해 준 학교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번호의 문항을 아예 찍어서 범위로 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한 20지문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시험 범위 지문들이.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얘들아 18번 글의 목적 이런 거는 변형문 잘 안 나오고요. 다음에 뭐 심경 분위기 어조 이거 잘 안 나오고요. 장문 독해 마지막도 거의 시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지문들을 제외하고 실제 한 20 정도 20개 지문 내거든요. 그러면 요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딱 이렇게 2주 정도를 학습량을 계획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 첫 주차에 이렇게 한 10개 정도 지문, 2주차에 10개 정도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한 이렇게 2주 정도까지 끝내라는 거. 됐니? 그럼 봐. 자 이렇게 1주차, 2주차는 가장 기본인 교과서를 중점으로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를 함께 오면서 3월 29일 봐요. 요주차는 바로 이렇게 변형 문제 중점으로. 됐습니까? 그럼들 이렇게 하나, 둘, 셋 크로스가 되는 부분과 겹치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뭐야? 봐봐. 여기 언제? 적어도 4월 5일 해당되는 이 주간까지잖아. 이 주간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전체 시험 범위를 한 바퀴를 도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됐니? 그럼 자 이제 여기부터 또 한 번의 진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많잖아요. 범위가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지금 4주 정도 오니까 한 바퀴가 도는 상황이 되면은 네가 이제 뭐가 생기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 아 내가 이 정도의 양을 한 바퀴 돌았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할 때는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반복 학습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5주차 때는요 가장 중점 그러면 전체 시험 범위를 한 바퀴 쭉 돌면서 네가 요거 요거 했을 때 봐 일단 여기 빈칸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빈칸 연습은 무조건 잘 외워서 그 빈칸을 채우라가 아니야. 그래서 쌤이 제공하는 자료에 빈칸 답을 보면 해석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적혀 있는 부분을 보고 네가 가진 또 그동안 공부해온 실력 가지고 최대한 채워보는 거지.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해석을 보고 지문 보고 채워보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안 채워지는 부분 어떻게 다시 한번 보고서 써보는 거지. 자, 눈으로 그냥 하는 거랑 손으로 직접 써서 해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들만이 알고 진정한 학습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빈칸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쭉 교과서랑 부교재의 학평 변형에 이제 뭐야? 여기. 예상 문제 배운 점들 짝수 문제를 푸는 거지. 됐니? 그럼 이제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봤을 때 그럼 뭐야 교과서 부교재 학평이 딱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음에 두 바퀴 돌아지고 뭐야 주로 빈칸과 문제풀이 짝수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해 주는 거. 됐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면은 아 두 바퀴가 돌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지문 내용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6주는 뭐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네가 이렇게 전체 시험법을 하는 중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 뭐냐? 아, 내가 이 지문 그래도 보긴 보고 두 번 봤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그 다음에 어법상 이거 굉장히 헷갈려 자꾸 틀리는데 그런 거 내가 한 번 더 반복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들 서술형이요. 그래서 서술형은 가장 많은 출제 문제 유형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한글 제시하고 단어 배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장들은 아무 문장이나 막 나오는 게 아니니까 특히 여러분들
교과서나 학평 변형이나 부교재, 쌤이 강의 전부 다 뭡니까? 별표 문장으로 서술형 출제 포인트의 문항 쌤이 짚어주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문장만큼은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단어 배열과 영작 연습을 하라는 거지. 언제? 바로 자 여기 약한 지문들 반복 학습하면서 그 다음에 서술형 단어 배열을 중점 연대 6주 차에 해주는 거야. 됐니? 그럼들 이렇게 진행하면 지금 그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죠. 자 여기서 우리 마지막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냐? 그럼 이제 영어 시험이 뭐 첫날이면 좋겠지만 뭐 둘째 날 또는 셋째 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그 과목의 시험 전날에 하는 직전 대비라는 부분들.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6주 동안 공든탑을 잘 쌓아왔는데 뭐냐면은 저봐 예를 들어서 첫날 뭐 국어를 보고 둘째 날 뭐 수학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주요 과목은 하루에 한 과목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월 그 다음에 화 이렇게 수인데 그 지난 주까지는 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시험 기간이 시작을 하면서 그 다른 과목들 주요 과목들에 또 다른 여러분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쓸 거 아니겠어? 그러면 잘 해왔던 내용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더 어떻게 기억 속으로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는 과정. 바로 뭐야? 그게 직전 대비. 알겠니? 그러면 자 직전 대비 때 뭘 하느냐? 가볍게 어법 어휘를 한번 쭉 돌아보는 거지. 근데 네가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고 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잘 나올 거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법 어휘 쭉 가볍게 돌면 전체적인 지문 내용도 한번 쭉 머릿속에 다시 기억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빈칸 도르시고요. 그다음에 봐봐 우리 홀수 문제 짝수 문항 풀잖아. 그러면 문제 풀 때 네가 틀렸던 문제 그다음에 찍었던 문제 있잖아. 그 문제들만 다시 한번 5단 문항을 점검하는 거야. 얘들아 직전 대비 때 막 문제 풀이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부분들을 확인 점검해서 해놨던 걸 다시 끌어올리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법, 빈칸, 5단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우리 그 전주 연습했던 거 한번 어떻게 반복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딱 시험으로 간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여러분들 자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주차별로 보니까 그 주에 해야 될 양이 어마무시한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밀리거나 안 하거나 몰아서 했을 때는 원하는 결과 얻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공감이 되시죠? 자, 그래서 쌤이 이제 2월 셋째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중간고사 플랜을 짤 때 이렇게 참고해서 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무리. 여러분들 이제 정말로 출발점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고1 출발점에서 불안감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불안한 거지. 바꿔 말하면은 자 이것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 세우고 실천해 나가십 쌤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생기는 불안감 이걸 하면 되겠다 알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지. 그래서 쌤이 열심히 여러분들 강좌 또 교재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1학년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쌤도 만반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운들 내시고요. 자 우리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멋지게 고등학생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고등학생과 2021년 아름다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혈공하십시오.